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112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기해월 이모일이 되겠고요. 일진 이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요.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해월의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일간 임이라고 하는 글자가 일간이 되겠고요. 자, 임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오행은 목화토금수로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병과 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화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어제 그제 공부했던 경과 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이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오행으로는 수라고 해서 어떤 기운?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글자와 그다음에 계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으로는 수가 된다라고 해서 임수라고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행이 아니라 다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수라고 하는 것,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과 음목, 화는 양화와 음화, 토는 양토와 음토, 금은 양금과 음금, 수는 어떤 금? 양수와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수 그리고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똑같은 물이죠.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인데 이 물의 기운을 갖다가 음양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또 깊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둘을 놓고 비교한다라고 봤을 때큰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고 깊이를 놓고 봤을 때 깊은 것은 양이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얕은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어떤 수? 큰 개념의 수가 되는 거예요. 큰 물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 개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물이 된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유를 했을 때 양은 큰 것이고 음은 작은 것이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양수는 대해수라고 해서 물상에 비유를 할때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바다 같은 것 내지는 강호수 같은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게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옹달샘이라고 해서 우로수 같은 거 내지는 옹달샘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겠고 정화수라든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들 다 개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물을 사 먹죠. 500원 요즘 500원짜리 물도 귀하죠. 대체적으로 한 800원에서 1000원 정도 뭐 애비양인가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물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다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대체적으로 음용수를 갖다가 개수로 보게 되겠고, 그래서 개수의 특징은 내일 또 설명드리겠지만, 청진함, 맑고 깨끗함에 있다가 바로 개수의 특징이죠.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수가 됐든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만약에 맑고 깨끗함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개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개수가 맑고 깨끗함을 특징으로 삼게 되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 특징은 뭐냐면 신왕,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지성, 즉 물이 범람하거나 또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수의 특징입니다. 즉 이것은 임수가 어디까지나 왕했을 때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신약했을 때는 굳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신약했을 때는 오히려 인성인 금으로서 수를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상대적으로 개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왕해도 충분한 성질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무토라든가 기토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라고 하면
임수 같은 경우 특히 신왕해서 충분하는 성질, 물이 범람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임수를 뭐한다? 제어해 줘야 된다. 제방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될 것입니다.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거 우리 토목 건설 같은 데서 댐을 만들고 내지는 방파제를 만들어서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만들죠. 그 토목 건설에 쓰는 건 뭐야? 바로 토,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 이때 필요한 토는 양토인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갖다가 제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단,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무토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아울러서 같이 써야지만 무토가 능히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죠. 무토가 용신일 때 갑목 보는 것은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무토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신으로 쓰고 있는데 갑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제방 쌓아놨는데 그걸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허물어뜨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무토가 용신인 경우에는 갑목을 치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같이 있다라고 봤을 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갑목은 토를 제거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갑목은 화를 생하고 화가 다시 토를 생하는 그런 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는 상태에서 갑목을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뜻은 이 갑목이 바로 무토를 제하기 때문에 용신을 극해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와 용신인 경우에는 갑목을 치용하지 않고 만약에 임수가 임종할 때 무토를 써야 되는데 무토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갑목을 치용할 수 있는데 이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한수의 기운을 갖다가 밖으로 발산시키는 그런 역할인 것이지 임수를 제방을 해서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하면 만약에 토가 없다. 그럴 때는 갑목으로서 뭐란다? 설기 순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러면 신왕 무위가 돼서 좋지 못한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 갑목을 상황에 따라 아울러 써야 되고요. 만약에 임수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이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에서 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임수는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수는 뭐 나무를 생하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수의 개념에 있어서 필요하지만은 사주를 볼 때는 너무 그런 데까지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일단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어느 정도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틀을 잡고 난 연후에 뭐 임수의 특징, 개수의 특징을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초반부터 너무 작은 것을 세밀하게 되면은 뭐예요? 호랑이를 그리려면 더큰 것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작은 걸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도 제대로 못 그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신다라고 하면 뭐 임수를 보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죠.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입니다. 겨울. 그리고 해월은 초겨울이죠. 그래서 절기상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오게 되고요. 해월은 초겨울, 이라고 해서 초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은 가장 수의 기운이 강한 계절로서 중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월은 늦겨울이라고 해서 모동, 만동, 내지는 모동이라고 하고 만동이라고도 하죠. 만동, 늦을 만자 만동, 그 다음에 모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동 이렇게도 표현한다. 개자는 막 끝개자죠. 겨울의 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겨울이기 때문에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무지무지 춥다라고 하는 것이고, 춥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조후할 때는 정화보다는 일단 병화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해자월 같은 경우에는 춥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겨울이라서 춥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또한 가지 오행상 어떤 오행이 왕하냐? 수가 굉장히 왕하다. 수왕절이 되겠죠. 그래서 해월은 수의 뭐였죠?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해월과 자월이 수가 가장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되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 임간 제왕 그다음에 이제 쇠지로 넘어가면서부터 축 인묘진 이렇게 가면서 수의 기운은 약화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축월 같은 경우는 해자축 북방에 속하지만은 축은 토가 왕한 계절이지 실질적으로 수가 왕하지는 않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계절 해월과 자월이 수가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요. 수가 왕하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화는 어떻다? 화는 여기가 절지가 돼서 화는 절지가 돼서 약하다. 절지라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거 내일 계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일간 임수일간이란 그러니까 계수일간이 해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이 어떻다? 신왕하다.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해월이라고 하는 바탕은 똑같지만 일간이 임수라고 봤을 때는 임수일간이 자기가 왕할 때 태어나고요. 제가 임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신왕하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서 물이 범람하거나 쓰나미가 일어서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방해서 임수가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임수는 해월에 태어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가 범람하지 않고 잘 관리돼서 임수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인데, 해월의 수가 왕하고요. 수가 왕한 반면 화는 약하다고 했는데 화토는 동궁한다. 화토 동궁이라고 하죠. 화토 동궁한다. 그래서 화만 약한 것이 아니라 화토 같이 약하게 되죠. 화가 해월의 절지라고 하면 무토 또한 해월의 절지이기 때문에 왕한수를 무토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토 극수라고 이렇게 하죠. 토가 수를 극하는 관계에 있는데 수가 왕하게 되면 수다 토붕이 돼서 오히려 토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더불어서 병화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용신은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무토를 도와주는 병화는 희신이 된다. 단 무토나 병화 또한 지지로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지지로 뿌리가 있어 주어야지만 힘을 얻을 수 있다. 천간에 드러나 있는 것들은 무조건 지지로 뿌리가 있어야죠. 근데 일간 자체는 해월에 왕하기 때문에 병화 무토만 지지에 뿌리가 있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뭐 병화 밑으로 인목이 있다든가 무토 밑으로 다시 오화 등이 있거나 아니면 무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토 자체가 힘을 얻게 되면 이때는 굉장히 좋은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정리를 하면 해월의 임수는 일간 자체가 왕해서 임수는 신왕하면 충분한 성질을 드러나기 때문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용신을 잡고요. 무토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되면 해월의 임수는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은 격국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보는 것인데, 임수라고 하는 것 양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수 또한 양수죠. 양수. 양대양인데 수가 같은 수를 받죠. 같은 수는 비견 내지는 겁재라고죠. 비견 또는 겁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양대양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겁재가 아니라 비견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임수가 같은 양수를 받다고 해서 이거를 비견격으로 볼 것이냐? 사주 격국 비견격이라고 하는 격국은 없고요. 양수인 임수가 해월에 이렇게 임간지를 만나게 되면 이거를 걸록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비견격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걸록격이라든가 다음 달에 자월 임수가 태어나는 이제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걸록격이라든가 양인격이 되면 일간이 왕해서 신왕사주가 된다. 신왕사주가 된다. 임수가 왕하면 다시 한번 신왕해지면 충분한 성질을 나타낸다라고 볼수 있죠. 일간이 왕하면 용신을 치용하는 법 중에서 뭐 어떤 왕한 것은 억누르고
약한 것은 도와준다 해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왕하기 때문에 누를 억자를 써서 왕한 것을 억누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런 것이 무토가 없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득이 갑목을 치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 쓰는 것과 임수가 왕했을 때 갑목을 쓰는 것 어떤 것이 더 좋다? 무토를 쓰는 것이 공적이 월등하다. 또 무토를 쓸 때는 병화를 아울러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또 해월은 엄동설한이라고 했습니다. 엄동설한. 그래서 화가 있어서 못 가져야 된다. 조후도 필요한 그런 국세인데, 임수가 해월에 오화를 보게 되면은 일지에서 정관을 본 거죠. 정관이 아니라 정제를 본 거죠. 정제. 이걸 갖다가 임수가 5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일지에서 오화를 봐서 임오일주가 되면, 임오일주가 되면 이걸 갖다가 녹마동향이라고 해도, 마 동향이라고 해서, 아니면 재관상이라고도 하죠. 재관상비라고도 해서, 오화 안에는 정관인 기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관이죠. 그 다음에 정제인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인 기토하고 정제가 임수한테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임오일주들이 재관상비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다? 임수가 저 정제 정관을 쓸수 있어서 귀격의 조짐이 있다, 귀한 조짐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일단 해월의 임수가 오화를 보면 일단 조후의 개념은 조언할 수가 있어요, 따뜻하게. 하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건 오중에 있는 기토 가지고는 좀 부족하게 되겠고, 별도로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가 다시 있게 되면 이 오화는 무토의 뿌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을 생겨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재성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연지축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정관이죠. 하지만 정관, 지지에 있는 축토를 가지고 일간 임수를 제방하는 데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수한테는 정관이지만 이거 가지고 임수를 제방하기는 힘이 부족하다. 더하여 연간의 신금이 이렇게 되면 기토가 임수를 제방하는 것이 아니라 토를 생하고, 금을 생하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을 다시 수를 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임수 자체를 더 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생시에서는 무토와 더불어 화를 한점더 보는 것이 더 필요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게 되면, 자, 화토를 봐서 임수를 제방하고, 특히 무토를 봐서 임수를 제방하고, 화를 봐서 무토를 생조해주는 그런 국세가 돼야 되는데, 경자시가 되게 되면 해월에 임수가 왕인데 양인까지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오일주 녹마동향이라고 해서 오화가 임수한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수를 이렇게 바로 보게 되면 자오상충이 되죠. 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우도 되고 토를 생조해 줄수 있는 그런 길신인데, 자수로 인해서 오화가 충하게 되면 이건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될 것이고, 신의 시 마찬가지고 좌우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월에 다시 해시를 얻게 되면 임수가 더 왕하죠. 기토 하나 가지고 임수를 제할 수 없죠. 더하여 양쪽으로 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 기토는 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을 생해서 왕한 임수를 다시 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수가 다시 왕해지면 오화도 약화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신의 시 역시나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임오시가 되게 되면은 해월의 비견인 임수가 투출을 해서 수가 다시 많아지고 범람하는 그런 국세가 되죠. 임오시가 아니고 임인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인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를 해야 되는데, 기토 가지고는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고, 만약에 무토가 없는 경우에는 갑목으로서 설기 순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인 안에는 천간으로 투출한 갑목은 아니지만 본기가 갑목이 되겠고, 오화를 끌어당기게 되면은 인오화국을 짓게 되죠. 그래서 저기 인중에 있는 갑목으로서는 임수의 기운을 설기하고요. 그다음에 인오화국해서
화가 되면 조우를 할수 있습니다.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 조후만 되더라도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재성의 용도가 없다 하더라도 조후만 되면 먹고 사는 것은 지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성, 아까 말했던 농마동양의 일지에 있는 재성의 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귀까지는 아니더라도 북격 사주는 될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민시에 비해서 개묘시는 그 공정이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면 노후의 본기는 갑목이 아니라 을목이 돼서 그런 것이고 갑진시 이렇게 됐을 때는 갑진시가 됐을 때는 해중에 있는 갑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죠. 그래서 걸록격인데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식신격으로 격은 바뀌게 되고 오히려 정관이 있는 것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수의 기운을 목으로서 설기하고 목이 다시 토를 제하거나 아니면 화를 생하는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관을 갑목에 제해서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을사시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생시에서 화를 받죠. 목이 더 있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을목 가지고는 수를 설기하는 공력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되겠고 어떤 분들 이거 사해충으로 보시는데 이거 사충이 되지 않고요. 원격돼 있으면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오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생목 목생화 해서 이렇게 통관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화를 이렇게 충분하게 받기 때문에 조우는 되어 있다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물이 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보다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본다라고 하면 정미시는 별일 없을 것 같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돼서 임수를 요거는 제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관살 혼잡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형식적으로는 관살 혼잡이지만 이 기토는 갖다가 신금을 생해서 일간을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무토는 임수를 제해주는 제방을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물론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이 무토가 그래도 오의 뿌리를 뒀고요. 축에도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약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는 화토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는 그러한 시절을 만나게 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수가 너무 왕하고 토가 약할 것 같지만 이 정도면 국세는 어느 정도 중화를 이런 걸로 볼수 있겠고 조후만 좀더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사주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